귀엽고 깜찍한 외모의 소녀소녀한 분위기. 바로 배우 이희루 씨를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파 스튜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22살 이희루입니다. 너 뭐야? 어느 초등학교 나왔어? 나? 팡팡추위가 아닌데? 너넨 무슨 인하대에서 빵셔츠 시키니까 기분 좋냐? 아니 축구하다가 공이 좀 튈 수도 있지. 너네 골 때려도 안 돼. 희루 씨는 현재 팡팡 스튜디오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팡팡 스튜디오에 대해서 되게 간략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팡팡 스튜디오는 10대 20대들이 공감할 만한 포인트를 모아서 조금 더 재밌게 풀어낸 단편 형식의 드라마 채널입니다. 제가 희루 씨가 나온 작품들의 댓글을 되게 많이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희루 씨에 대한 정보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희루 씨와 함께 희루 씨의 프로필을 직접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름부터 별명, MBTI 매력 포인트까지 희루 씨에 대해서 모든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프로필을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직접 작성을 해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이희루. 네. 희루라는 이름이 본명이신 거죠? 지금 네, 쓰고 계시는 본명이신 거죠? 개명을 해가지고 즐거운 희의 명주루라는 뜻을 담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취미가 혹시 따로 뭐 촬영이 없는 날에 하는 취미가 따로 있어요? 취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방탈출도 좋아하고요. 아, 독서도 제가 좀 하고요. 독서. 그다음에 요리도 하고요. 요리. 요즘에 우쿨렐레도 조금 하고. 오, 우쿨렐레. 어떤 게 제일 자신 있어요? 여기서? 다 약간 깔짝깔짝. 깔짝깔짝 조금씩. 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러바이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리를 좀 잘하지 않나. 그림도 더 잘해요. 오. 그러면 취미랑 특기가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특기가 뭐가 있을까요? 특기는 그림이 있겠고요. 그림. 굉장히 많은. 일본어가 있죠. 일본어. 그렇죠. 일본어 너무 잘 아시죠. 여기서 MBTI 소개를 하기 전에 특기로 그림을 제일 먼저 1순위로 그려주셨는데 그 그림의 실력을 한번 검증해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기 스케치북에 이제 바로 저 MC 서영이를 한번 그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나왔고요 지금. 요즘에 계속 변명처럼 들리는데 요즘에 계속 풍경만 그리거든요. 사람을 그려본 적이 지금 희루 씨는 계속 변명을 들어놓고 계시고요. 이 변명 끝에 어떠한 그림이 완성이 될지. 어때? 닮았어? 자 여러분 빠른 그림이 빠르게 완성이 되었는데 짜잔. 희루 씨가 그려준 MC 서영이입니다. 어때요? 닮았나요? 닮았어요. 닮았나요? 붕어빵 같은 그녀의 모습. 많은 분들이 희루 씨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둘 중에 더 우선인 것은 일 vs 사람. 저는 일이요. 오, 일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연애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아직 잘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둘 중에 더 선호하는 것은 아예 생판 모르는 분한테 고백받기 vs 오래된 친구에게 고백받기. 오래된 친구가 더 좋지 않나요? 오, 아 그러면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편이신 건가요? 아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해. 아 그건 또 아니고. 그래도. 그러면? 아 그럼 생판 모르는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아. 생판 모르는 지금 사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의 남사친으로 생각해보니까 절대 아닌 것 같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 이거 요즘 굉장히 문제예요. 이거 내 애인이 내 친구에게 깻잎을 떼어줘도 된다 안 된다? 깻잎이군요? 깻잎입니다. 저는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주변에서 하도 세뇌를 당해가지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즘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어?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오른쪽 눈 감고 입술 내미기.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전자를 택하고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택하신 뭐였어? 이유가 뭐였어?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볼을 찌르기. 이야. 선택을 받지 못한 오른쪽 눈 감고 입술 내미기도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요?
오른쪽 눈 감고 입술 내밀기. 희루 씨가 팡팡 스튜디오에서 활동을 하게 되신 지 벌써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엄청 많은 작품들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희루 씨의 출연작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출연작에서 그러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여우짓이라고 제 데뷔작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제일 처음이니까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최근에 찍었던 일본인 여고생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우짓과 일본인 여사친 편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 극혐 여우짓 특징 스스로도 이건 좀 많이 얄미운데?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어느 포인트에도 가장 열이 받았다. 술 마시는 장면이 가장 열받지 않았을까. 언니 입장은 아닌 것 같던데 모르셨어요? 뭘 몰라? 언니가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늦기 전에 딴 남자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모르셨죠? 이건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언니가 비밀도 많고 속 얘기 잘 안 하는 타입이잖아요. 정말 많이 떨었던 작품인데 욕을 많이 먹어서 굉장히 기뻤던 작품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감정이입을 너무 잘해, 연기를 잘해주시니까 진짜 그 이야기에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그냥 여우. 또 이 작품만 보면 일본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사를 잘 하셨는데 혹시 뭐 일본어를 따로 배우셨던 건가 아니면은 뭐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하게 된 따로 계기? 배운 건 아니고 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일본 회사랑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터라 이렇게 조금 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지구쿠, 지구쿠야 지구쿠. 쇼니치카라 지구쿠난테 소토 기겐나 간지다요. 일본인 여고생 그 편의 댓글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손발이 사라져서 팔꿈치로 씁니다. 히루짱은 냅다 비명 지른 다음에 일자로 엎어져 있는 거 겁내 귀엽네. 어떻게 그때 어떻게 촬영을 하셨죠? 이때요? 그냥 원래는 비닐을 깔았었는데 비닐이 네. 보이더라고요. 몸을 불사대로 냅다 누워버렸습니다. 히루 언니 화장 잘한다. 실제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화장 메이크업 영상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화장 메이크업 같은 거는 혼자 계속 연주를 하시고 그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DM으로 굉장히 화장법 문의가 많이 오길래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배우 이희루 씨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희루 씨는 어떻게 소감이라도 짧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많은 캐릭터들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배우 이희루로서 팬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신가요? 연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워보고 싶고 스며드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작품 속에서도 사람들 마음 속에서도 약간 스며드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웹드스틸러에서 배우 이희루 씨와 함께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안녕!